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원더의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서 더 줄리안 챕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더는 지난번 소개를 드린 것처럼 어거스트 풀먼, 어기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른 다섯 명의 관점과 입장이 더해져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유독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줄리안의 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인 RJ 폴로시오는 줄리안의 이야기를 더 줄리안 챕터로 별도의 책으로 냈고 이후 어기가 태어난 지 이틀째부터 친구인 크리스의 어느 하루를 이야기하는 플루토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이야기인 싱글링 이렇게 세 권을 어기 앤 미로 묶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더 줄리안 챕터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줄리안의 아빠 줄스와 엄마 멜리사 그리고 파리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등장하고요. 할머니의 얘기 중에 토토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말로 크랩, 개를 의미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 두 개를 짚고 옆으로 걷다시피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놀리는 별명입니다. 학교에서는 미스터 투시몬이 아주 강한 이미지로 나오고 줄리언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미스터 브라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줄리언과 어울리는 친구들, 줄리언과 상대편인 제규일과 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before와 after입니다. 저는 전과 후라는 구분이 줄리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은 후회와 뉘우침을 통해 크게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before 부분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 원더에 나온 사건들이지만 이번에는 줄리언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재밌는 건 첫 번째 소제목이 오디너리인데 원더에서도 첫 번째 소제목이 오디너리였습니다. 줄리언도 어기처럼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미스터 투시몬의 부탁으로 웰컴버디가 되었는데 처음 어기를 보자마자 꼬이기 시작합니다. 줄리언에게는 말 못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악몽에 자주 시달린다는 겁니다. 5살 때 스펀지밥 중간에 광고에 나오는 좀비의 얼굴을 보고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요. 해리포터를 보다가 볼드모트의 얼굴을 보고 또 악몽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기의 얼굴을 보고 또다시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줄리언은 어기에 대해 놀림과 따돌림을 시작하게 되고요. 학교 단체 사진을 보고 어기의 모습을 처음 본 엄마는 포토샵으로 단체 사진에서 어기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줄리언은 잭과 어기의 사물함에 아주 고약한 내용의 쪽지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한 내용의 쪽지가 다행히도 미스터 투시몬이 먼저 알게 되어 어기가 보기 전에 회수를 하게 되었고 학교는 불링에 대한 강력한 정책으로 줄리언에게 2주간의 정학을 주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아빠가 변호사거든요. 아예 내년에 학교를 옮기겠다라고 합니다. 2주간의 정학으로 학교의 큰 행사에 빠진 줄리언. 2주 후에 간 학교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치 세상이 줄리언 중심이었었는데 이제 어기 중심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것 같고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줄리언은 여름방학을 파리에서 할머니와 보내게 되는데 줄리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억울합니다. 그깟 장난 좀 한 거 가지고 불링이라고 정학까지 주고 자기만 나쁘다고 하는 게 정말 줄리언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애프터 파트입니다. 줄리언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자기를 인정해주던 브라운 선생님께 인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름방학 때 각자의 프리세트를 엽서로 보내란 선생님의 얘기가 생각이 나고 자신의 프리세트를 Sometimes it's good to start over 라고 정한 후 엽서를 보낸다고 메일을 씁니다. 이에 브라운 선생님은 답장을 보내주는데 선생님도 그간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기를 조금 무서워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답장을 해줍니다. 답장을 받고 기분이 무척 좋은 줄리안 이런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는 할머니
할머니는 줄리언이 읽는 이메일의 내용을 듣고 줄리언이 학교 인터넷에서 찾아 보여주는 어귀의 사진을 보고 할머니도 브라운 선생님과 같이 두려울 때 싫어하게 되는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70년 전 할머니가 줄리언만 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토토라고 불리던 소년. 몸이 불편해 두 개의 목발을 짚고 옆으로 개처럼 걷던 소년. 항상 없는 척 무시하고 이름 한번 불러본 적이 없던 그 소년은 전쟁 중 독일군을 피해 할머니를 구해내고 또 그 가족은 전쟁이 끝나고도 한동안 피난 갔던 할머니의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줍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 토토의 진짜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토토의 이름을 듣고 난 줄리언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깊은 후회와 뉘우침을 느끼면서 북받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어귀는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줄리언은 자신의 프리셉트처럼 스타팅 오버를 하게 됩니다. 또 줄리언 챕터는 한때 자신밖에 모르던 항상 자기중심적인 줄리언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진정한 리모스를 하게 되는 과정을 가슴 깊이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감동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이야기 초반 줄리언의 입장만 볼 때는 한편 이해가 될 듯도 하다가 또 한편 줄리언의 억지에 어이가 없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더를 읽어보셨다면 또 하나의 원더 스토리, 더 줄리언 챕터를 만나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탈러였습니다.